오늘 서울시 일자리 카페 나왔는데요. 보니까 제가 먼저 둘러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센터를 한번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센터에서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지원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김지원입니다. 저희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센터는요, 서울시에서 직접 무료로 운영하시는 취업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곳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알바까지 직접 해볼 건데요.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여기는 다목적 홀이라고요. 1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료도 네. 없나요? 네, 무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먼저 서울 일자리 포털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면 좋겠네요. 여기는 e-study룸하고 AI 면접실이 있는 곳인데요. 면접 대비 하실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과 마이크, 조명까지 예,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좀 볼까요? 네. 에어컨도 있고. 오, 괜찮은데요? 소음도 방음 처리도 잘 되어 있고 구청처럼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데인가요? 상담하는 데인가요? 청년 일자리 매칭 전담 창구라 네. 그래서 그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나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세요. 아, 입사 서류부터 네. 자소서, 첨사, 면접까지 오면 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예약 없이 네. 현장에서 방문하셔서 아, 예. 자율로 네. 언제든지 예약 원할 없이 때 사용하실 수 네. 있는 자유선입니다. 네. 네. 이런 그룹 스터디룸은 예약하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여기는 3명에서 6명 네. 여기 그냥 진짜 스터디하기 딱 좋네. 방음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쾌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인지업을 포함해서 취업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여라. 아, 그렇게 하기 아주 딱 좋은 공간이라고 보여지네요. 현장에서 방문하셨을 때는 이 키오스크가 있어요. 여기서 뭐 직접 예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원서 20개 정도를 적어봤어요. 20개 정도 지원했다고요? 네. 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한 19개 정도가 떨어졌는데 네. 구매 직무가 맞을지. 전공은 뭐예요? 저 무역이랑 데이터 사이언스랑 바이오 제약. 뭐 구매 쪽이 안 맞는 건 아닌데? 근데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획이나 마케팅 경험이 있으면 그쪽으로 쓸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특별히 뭐 내가 그쪽 경험이 없다. 마케팅의 경험이라든지 뭐 기획을 해볼 만한 그런 게 있나요? 네, 제가 아르바이트하면서 네. 영업 쪽으로 뛰었어요. 아, 영업으로. 네. 아, 그러면 구매랑은 좀 안 맞네. 네. 영업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도 괜찮은데 기획은 좀 네. 티어가 워낙 없고 네. 기획 자체가 회사 내부에서 뽑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신입으로 찾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들어가서 네. 그 안에서 기획으로 발탁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죠. 아. 네. 근데 경험이 있으면 저는 영업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네. 시간이. 네, 디자인 직무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꾸 인적성에서 떨어져서 뭔가 산업을 바꿔야 될지 이런 고민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은 진짜 좋아하는 거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큰 거 하시면 안 되고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영역으로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그런 플라스틱 쪽으로 갈 거라면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한두 군데를 거쳐서 지원해보는 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 영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파이팅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후기를 좀 알려줘야 돼요, 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무료로 사용하셔도 좋다. 이분 너무 저기 안방처럼 잘 계신데.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좀 어떻게 괜찮나요? 여기 좀 사용을 아늑해서 네. 여기 계속 좀 쓸 수 있겠어요? 저는 진짜 매주 오고 싶어요. 집이 어디신데요? 제가 여기 가깝더라고요. 가까워요? 네. 이 오픈 공간은 매일 오셔도 된대요. 네, 그래서 처음 왔어요. 이런 곳인데 서울시 최고. 그럼 여기 그러면 좀. 여기 또 딱 계시길래 우리 좀 써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개선사항이나 뭐 이때가 기회야. 지금 빨리 막 질러야 돼. 지금 AI 역량검사 이런 거 준비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아까 하나 있긴 하던데 그게 좀 더 넓혀야 되겠네. 네, 그죠? 이제 그게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가니까 네, 방을 좀 많이 AI 그쪽으로 바꾸라고. 좋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지금 여기 오늘 온 거를 좀 어떠셨어요?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한다면. 저는 사실 서울 살고 있어서 여러 번 와봤었는데 되게 시설이 좋고 무료니까 다른 서울에서 스터디로 빌리면 한 시간에 5천 원 너무 비싸더라고요. 사설 업체보다 더 좋고 무료로 공간 개방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뵐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취업을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회사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나름의 의미 있는 커리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스터디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웬만한 사설 스터디룸이나 또는 카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은 뭐 무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뭐 일주일에 3시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있는 그런 일부 공간도 있지만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냥 매일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집에서 있기보다는 여기 또 시원해. 에어컨도 있고 여름에 덥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일로 출근하시고 이 출퇴근하는 루틴과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부터 만들어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종종 여기 와서 강의를 좀 해야겠어요. 여기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여기서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네요. Thank you.